여기가 지금 말로만 듣던 완도 명사신입니다.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와봤던 데인데 굉장히 좋습니다. 파도도 안 치고 아주 호수처럼 잔잔하고 첫째가 백사장이 너무 높다는 거네요. 너무 높고 길고 시원하게 쭉 넓게 멀리까지 돼 있네요. 네. 또 이런 백사장은 참 이게 흔치 않은 해변이네요. 지금 겨울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또 평일이고 또 저 바다에는 윈드서핑하는 분이 계시네요. 근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서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쪽은 아마 지금 약간 날씨는 좋은데 시야가 수평선만 보이네요. 수평선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넓은 백사장이 마음이 그냥 좀 확 트인 느낌? 바다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게 돼서 그런지 이 백사장은 또 이런 백사장은 흔치 않기 때문에 백사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확 시원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또 이런 느낌은 또 처음 받아봅니다. 역시 명사십니다. 역시 명사십니다. 저분은 아마 바람아 불어라 하고 안달을 지금 내고 있는데 바람은 안 불고 바람은 약간 조금씩만 보네요.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될 텐데 햇빛이 잔잔한 꼭 바다 위에 이렇게 뭐랄까 그 거울 위에 무슨 반짝반짝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.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 부분은 해가 비친 부분이 저렇게 되네요. 저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은 한 30분 걸 것 같네요. 한번 제가 걸어보겠습니다.